오늘은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입니다. 재생.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매일 죽어요. 모든 세포들이 매일 죽어요. 뇌 세포도 매일 죽어. 피부 세포도 매일 죽고 그러면서 매일 죽으면 여러분 매일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 새 세포가 다시 생겨나야 돼요. 그 새 세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종류가 약 274 종류라고 그래요. 물론 아직도 발견 안 된 세포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 274가지 세포가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 세포 단 한 개에서 나왔어. 그렇죠? 어느 날 밤 엄마하고 아빠가 참 좋은 일을 많은 수고 끝에 했어요. 해가지고 그 순간에 딱 그 엄마 난자에서 나온 저 난소에서 생산된 난자 한 개. 그 난자에는 엄마 유전자만 있죠. 그 난자 한 개에다가 아빠가 보낸 뭐예요? 정자. 정자 한 개가 탁 가서 난자 속에다 그 아빠의 유전자를 콱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합해서 소위 수정란이라는 그 세포라고 부르죠. 수정란이라는 게 생겼어. 자,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자 이게 난자다. 난자 속에 엄마의 유전자. 근데 이제 아빠가 이 정자 속에는 누구 유전자가 있어? 아빠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리로 와서 확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을 수정란이라고 그래요. 수정란. 이 수정란이 번식을 합니다. 한 개밖에 안 되던 수정란이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8개가 되고 그래서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 10달 후에 뭐가 나올까? 수정란 뭉치가 나오겠지. 아기는 안 나오죠. 그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엄마 아빠 유전자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폐 유전자, 콩팥 유전자 뭐 다 아기가 필요한 유전자는 저기 이미 다 들어있다고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란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늘어나는데 이렇게 표면에만 늘어나고 축구 공처럼 돼요. 표면에만 늘어나고 안에는 빈 공간이야. 그 빈 공간에는 뭐가 채워져 있냐면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 물이 이제 양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려요. 자, 이게 자궁, 자궁. 자궁 앞에서 자른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난소. 요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난자. 난자가 튀어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쭉 이 난자가 이동을 합니다. 하다가 이 나팔관의 한 3분의 1쯤 되는 위치에서 이제 아빠가 여기다 정자를 넣어가, 정자가 이렇게 헤엄쳐 오죠. 그런데 그거를 좀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엄마의 난자고, 이렇게. 이 정자는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한 3억, 4억 마리가 한꺼번에 와요. 그래. 그런데 한 마리만 성공해. 그게 남자의 운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거는, 이 정자 한 개가 머리를 콱 박으면, 이 난자, 그 외부에 있는 그 껍질이 순식간에 단단해져가지고, 다음에 오는 정자가 아무리 대가리를 박아도, 아, 안 돼. 네, 기가 막혀요, 참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정란이 돼가지고, 이게 2개, 4개, 8개,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축구공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이 텅 비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게 축구공처럼 속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러다가는, 10달 후에 축구공이 튀어나오면 어떡해. 네, 그러면 아기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아기가 나오나. 어떻게 그 274종류의 다른, 각각 다른 세포들로 구성된 아기가 나오느냐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이제, 5일 내지 6일 후에 이 축구공이 자궁벽에 붙어요. 그 이거를 착상이라고 그래요. 착상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착상이 된 거죠. 요거는 요 파란 건 물이고. 이제 착상이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자, 여기 이제 착상이 되고 나서 이게 물이죠. 이제 축구공. 딱 착상이, 자궁과 접촉해서 착상이 되면서 요 부분에 있는 요 축구공 세포가 변해가지고 이런 핑크색 색깔로 변해요. 그 요거를 줄기세포라 그래요. 줄기세포. 이제 요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되는 거야. 그 줄기세포들이 이제 피부세포.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고, 또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274가지의 모든 세포들이 다 뭐 출신이에요? 줄기세포 출신이에요. 그게 뭐가 같으냐면, 우리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까지 의사가 다 돼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소아과 의사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뭐 정형외과 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다르지만 어디 출신이야? 의과대학 출신이야. 그러니까 다 의과대학 댕길 때는 다 같은 걸 배우고 전공이 없는 다 같은 의대생이었어.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의대생으로 보면 되고, 이 각가지 274가지 세포는 그 줄기세포들의 특징이 다 달라졌다. 그러나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다 같은 의대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그죠. 요로 세포는 줄기 세포고, 그 다음에 자궁 안에서도 세포 변형이 일어나. 요 회색 세포. 요걸, 요게 바로 태반 세포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태반이 돼. 태반. 태반이 돼. 그래서 이제 이 줄기 세포가 이 양수 안에서 점점 자라죠. 그래서 뭐 태반도 아주 크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줄기 세포 뭉치도 예, 자꾸 커지죠. 그럼 이런 식으로만 나가다가 보면 10달 후에 뭐가 튀어나올까? 줄기 세포 뭉치가 튀어나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줄기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2만 여 가지의 유전자가 줄기세포 안에서는 다 자고 있어, 잠자고 있어. 그 잠자고 있는 유전자들 2만 여 가지 중에 한 가지, 한 유전자씩 깨운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게 계란 노른자 위. 에 들어있는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의 스파크를 줘서 깨워서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병아리 혈관도 만들고 기틀도 만들고 뇌세포도 만들고 그래서 병아리가 형성되듯이 인간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10달 후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기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기적적인 현상이죠. 그 수정란 한계에서 아기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 이것을 딱 볼 때 수정란 한계에서 결국 줄기세포가 나오고, 줄기세포에서 모든 세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줄기세포만 있으면, 무슨 세포든지 새로운 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늙어가면서 자꾸 세포들이 죽어요. 그럼 죽기만 하면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죽기만 하는데도 우린 살아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가 있어. 그 줄기세포가 자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새로운 줄기세포를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골수를 보면 골수에서는 혈액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적혈구도 골수에서 만들어내고, 백혈구도 골수에서 만들어내고, 혈소판도 골수에서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는데, 그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혈액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모는 엄마 세포. 이 혈액 모세포는 어디서 오냐? 골수에서 생겨나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면 골수에서는 혈액 모세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혈액 모세포가 각종 세포로 변해요. 각종 세포. 그래서 백혈구로도 변하고 T세포로도 변하고 B세포로도 변하고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
적혈구도 만들어, 다 만들어내는데. 이 적혈구는 한번 태어나서 오래 살아봐야 넉 달 살면 충분해. 120일 살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적혈구가 있어야 산소가 운반되고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20일 지나면 다 죽어야지. 그렇죠? 이 세상에 120일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런데 왜 우리가 100년도 살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 120일 만에 적혈구가 죽지만 또 매일매일 적혈구가 뭐예요? 네, 죽는 만큼 새 적혈구 만들어내. 그 새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적혈구. 이 새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혈액모세포예요. 그런데 혈액모세포가 되는 세포가 바로 뭐예요?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세포든지 다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줄기세포란 말도 없었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의학계에서는 내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왜 줄기세포를 몰랐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의학 의사들에게 재생하지 않기로 유명한 세포는 이제 뇌세포고, 그 다음에 재생 안 될 거라는 세포는 신장, 콩팥세포. 신장세포가 망가지면 재생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심근세포. 심장 근육세포가 망가지면 재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골은 재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 이제 믿음은 다, 뭐를 몰랐을 때 얘기예요? 줄기세포를 몰랐을 때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재생이란 것이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콩팥세포가 진짜로 재생을 하지 않는다면,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콩팥 이식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콩팥을 하나 기증하기로 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증하고 나면, 이 기증한 사람의 콩팥에, 남아있는 콩팥이 갑자기 자라요. 또는 아기가 간이 너무 안 좋게 태어나면, 이제 엄마의 간을 잘라가지고 이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간을 잘라서 딱 주면 엄마 간이 갑자기 어떻게 쑥쑥쑥 자라가지고 6주 내지 7주 만에 본래 간 크기로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필요하다면 재생이 간세포가 재생이 되니까 새 세포가 나오니까 간의 본래 사이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을 기증한 사람의 남아있는 콩팥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쑥쑥 자라요. 그럼 그거를 보면 콩팥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말이고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콩팥이 자라나서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개념이 상당히 의학계에 혁신을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특히 소위 우리가 부르는 재생의학,
regeneration medicine이라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줄기세포가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이제 이, 그 당시만 해도 뇌세포, 그 다음에 뇌의 연결이 바로 척수란 말, 척수. 척추 안에 있는 척수. 그 척수세포도 뇌세포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치면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무슨 실험을 했냐고 하면, 황우석 교수 생각에, 자, 그러면 쥐를, 척수를 잘라보자. 그래서 쫙 잘랐어요. 자르니까, 쥐가 하반신 뭐예요? 마비가 온 거야. 이제 거기다가, 쥐의 줄기세포를 그 자른 부위에다가 집어넣어 줬어. 넣어주니까, 쥐가 좀 있다가 뭐예요? 하반신 마비가 회복돼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잘려서 죽은 척수세포가 집어넣어준 줄기세포로 말미암아 재생한 거예요. 그 줄기세포가 쥐의 척수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마비가 회복돼. 그것이 이제 온 세상이 황우석 교수를 주시하게 되었던 근본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대박이 아니요. 아, 대박이지.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쥐의 줄기세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만 만들 수 있다면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의 줄기세포를 만들면 그 똑같은 질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요. 줄기세포를 사실 뭐 만들었다는 말은 그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뭐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줄기세포를 만든 건 만든 거예요. 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사실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몇 가지라고? 274 자, 274 뭐요? 가지야, 가지. 이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74.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 뭐 다섯 가지. 뭐 열 가지 이래 싸가지고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려. 가지가 뭐예요? 가지가 가지예요. 가지가 뭐예요? 나무 가지. 예, 그 가지예요. 그냥 274 가지가 아니고 가지야. 가지. 예, 영어로 하면 뭐래요? 브랜치란 말이에요. 브랜치. 가지. 그 가지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줄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274 가지 세포들은 전부 다 본래는 줄기 세포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기 세포만 있으면 274 가지 세포를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만든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줄기세포로 하여금 원하는 가지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자. 줄기세포는 자궁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실험실에서 만드냐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다 본래 줄기세포 출신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 그런데, 피부세포 중에, 이 귓밥세포가 이게 참, 편리하대요, 사연. 근데 여기 피부세포를, 여기 뭐 손톱으로 쫙 조금만 긁어도, 사실은 세포들이 수십 개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그 떨어져 나온 세포를 이 귓밥 피부세포도 본래 줄기세포였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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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누가 그랬잖아. 빠꾸 맞아. 빠꾸 그럼. 빠꾸를 시키면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본래 줄기세포였으니까. 그참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과학자들이 서로 경쟁을 한 거야. 빠꾸를 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영국인가 네덜란드인가 해서 이제 그 양의 피부세포를 빠꾸를 시켜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가 왜이 강의를 여러분한테 하느냐 하면 세포는 그렇게 빠꾸해서 줄기세포까지도 될 수가 세포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왜?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서 세포는 변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변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도 변해요. 세포도 변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빠꾸를 시킬 수 있겠는가? 자, 줄기세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가지 세포들이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라고 합니다. 그걸 분화. 그러니까 사실 의대생 그러면 별로 쓸모는 없어. 의대생이 어떻게 분화돼 가지고 각종 전문 뭐예요? 의사가 돼야 이제 그때는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줄기 세포는 써먹을 데가 없는 의대생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는 무의촌이란 데가 많았어. 그래서 무의촌 진료 간다면서 의과대학생들이 가운 입고 폼 잡고 환자 보던 때가 있었어. 순구라지, 구라. 그래서 저도 저기 거제도, 요즘이야 뭐 거제도가 뭐 인류가 됐지만 그때 거제도 그 농촌에 가가지고 가운 입고 의사 행세를 한거 생각하면 참 웃겼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문 분야가, 그러니까 가지 세포들은 다
무슨 분야가 있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나는 피부 전문이다. 나는 뇌 전문이다. 뭐 이래서 다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자 의대생에서 그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하면 그동안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대생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아주 인류 신경외과 이제 전문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전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의대생 줄기세포는 원시적이야. 그렇죠? 원시적인 세포에서 발전된 그러니까 분화된 전문 세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전문 세포도 옛날에는 다 의대생이었어.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그 공부 많이 한 신경외과 의사를 의대생으로 다시 뭐요? 빠꾸시키는 일과 같은 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빠꾸시키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거는 마치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판사가 된 판사를 초등학생으로 바꾸시킨다는 거하고 똑같아. 그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대통령도 초등학생으로 바꾸시키고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장군이 된 장군도 국방부 장관도 바꾸시켜서 초등학생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방법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간단한데 간단하죠. 굶기면 돼. 굶기면 배고프면 폼 잡을 수 있어 없어? 판사고 장군이고 대통령이고 굶겨 놓으면 뭐요? 굶으면 다 아기처럼 돼. 왜? 밥만 보면 뭐요? 허겁지겁. 그래서 세포를 굶겨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굶겨서 세포를 배양하는 그 방법을 기아 배양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starvation culture라고 그래요. 세포를 뒤립다 굶겨. 그러니까 안 죽을 정도로만 영양소를 조금씩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겼어. 굶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건강한 암컷의 그 난자를 이제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 이야기입니다. 양 그러니까 양의 피부 세포. 그래서 양의 피부 세포 이게 피부 세포다. 이 피부세포를 막 시큼 굶겼어. 굶겨가지고, 굶기니까, 아이고, 나는 막 피부 뭐, 뭐고 다 귀찮다. 밥만 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여기 이제, 여자의 암컷의 난자에서 이 암컷 유전자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를 여기다 옮겨. 자, 그러니까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 버려. 아시겠죠? 이 유전자들이 피부 세포 안에 있을 때는 내 정체성이 그래도 피부가 아니요. 피부인데 이제 여성의 난자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전기 충격을 줘. 찌찌찌찌 하면 찌찌찌찌 하면 그러다 깨어나면
전기 충격을 받아 뭐가 없어져요? 기억이 없어져. 그 희한하게 얘들도 찌찌찌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깨어나면, 나는 줄기세포인가? 왜, 자기 환경이 피부세포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줄기세포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열악한 환경을 계속 공급하면 결국 세포는 변할 수 있다는 결론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 빠꾸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야. 그렇지, 힘들지만은 빠꾸도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들은요, 이게 빠꾸한 세포들이야. 제정신이 없어. 그러므로 왜?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뭐예요? 잠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 와서 정신을 점점 차리면 환경이 진짜로 이제 뭐예요? 정상적이야. 영양소도 딱 맞도록 건강식이 들어오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하다 어저께 저 산에 갔더니 막 향기가 이야 좋아요. 어저께 제가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 제가 그 전날 잠을 잠 못 잔 그때.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야 얘가 이거 오늘 피곤해서 운동도 못 하겠네. 그러다가 에이 나빠지면 나빠지고 가서 운동해야지. 그래서 산에 가서 땀을 팍팍 흘리고 왔더니 지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암세포 정상세포가 빠꾸를 해서 비정상세포가 되는데 그러면 환경을 다시 어떻게 정상적인 환경을 뉴 스타트로 공급해 주니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암 환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장시간 걸려요. 수년 걸립니다. 수년 동안 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질되도록 압박을 뭐예요? 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압박 중에 제일 나쁜 압박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야.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이제 긍정적이 되고 웃고 노래 부르고 이제 이런 새로운 환경을 딱 공급해주면 샥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그것을 우리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 따라서 과연 세포는 빠꾸도 될 수 있는 거구나. 세상에, 수십 년을 살아온 피부세포가 빠꾸가 돼가지고 줄기세포가 될 수 있다니. 그러므로 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만 해준다면? 자, 생명이 오고 기본 여건, 새로운 환경만 조성해 준다면. 그게 뉴스타트의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런, 이러한 그 원칙에, 뉴스타트의 생명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잘안 되면 자꾸, 뭐요? 그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너무 발발 떠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뭐 이제 사회에서는 뭘 그래? 돈 벌라고 알칼리수를 마셔라, 칼슘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뭐 무슨 물을 마셔라, 뭐 여러분들은 거기에 신경 쓸 거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것들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여러분 물은 물이야. 아시겠죠? 물은 H2 물의 성분이 H2O. 제가 어저께 참 놀랐어요, 어머니. 아이고, 뉴스타 센터 오니까 정수기 물을 먹을. 우와. 누가 그런 구라를 쳤던 모양이야. 정수기 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물은 물 때문에 마시는 거지. 물에 녹아있는 영양소를 마시는 게 아니야. 물은 물로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물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그런 성분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먹으면 돼?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돼. 물을 통해서 그걸 몰라 그러냐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그렇게 뭐 하나 주워 들었겠죠, 어디서. 그래서 뭐, 심지어는 물 건강법이라는 건강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결국은 뭐예요? 뭐 식사는 공짜로 제공합니다 해놓고 가보면 뭐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야. 뭐 요즘 또 뭐 해양 심층수? 그럼 뭐? 바다 밑에 있는 물이나 땅 밑에 있는 물이나 물은 물이라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렇죠? 땅 밑에도 뭐요? 파이프를 봐가지고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끓인 물, 수돗물 끓인 거하고 온천수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면 다른 모양이죠? 자. 수돗물 끓인 것도 물이 그 물의 고향이 어디요? 땅속이야, 지하수야. 그렇죠? 지하수 빨아 올려서 끓인 거요. 온천도 여러분 그 뜨끈뜨끈한 열이 많은 온천은 인공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아도 뜨끈뜨끈하고. 좀 별로 안 뜨거운 온천수는 꺼내가지고 또 어떻게 데펴요. 그 뭐가 달라? 근데 우리는 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다를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신비주의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온천 가서 다 있으면 기분 좋다 이렇게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지만, 사실 별거 뭐 건강에 좋다는 것 치고 별거 있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건강에 좋은 거는 뭐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덟 가지 뭐 기본 여건만 해주면 다 되는 거라. 이제 그거 좀 잊지 마시고 파요. 아시겠죠? 자, 비타민 C 얘기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비타민, 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5년,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비타민C를 약국에 가서 찾고 사람들이 맨날, 근데 그 사람들 아직도 비타민C 주사를 맞는데 또.
근데 그 비타민C가 그렇게 유행을 하다가 뚝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이겁니다. 비타민C가 뭐? 암 유발하죠. 이게 2001년이네요. 2001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 이 신문 기사가 나가자 이게 완전 중단돼 버렸어. 그런데 이제 이 신문 기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또다시 또 뭐 이제 비타민 C 주사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가 오히려 인체 DNA를 파괴해서 암을 유발할 수 뭐야?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사를 이런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비타민 C 충분히 섭취해. 아시겠죠? 그거면 충분해. 그걸 왜 돈을 내고 가서 또 주사를 맞냐 이거야.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뭐를 못 믿어서 그래? 생명. 생명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이 물질이 중요해, 물질. 그 에너지,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주의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뉴 스타트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질 숭배 사상. 아, 내가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전자는 힘에 의하여 켜지고. 그래서 힘은 영적 힘이다 말이야. 이런 그 뉴 스타트의 핵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연구가 미국 보세요. 펜실바니아 대학.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면 다 뭐예요? 아이비 리그라는 미국 최고의 대학 몇 개요. 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듀크 대학, 펜실바니아 대학. 이런 급이에요. 최고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런 건강 면에서는요. 너무나 이상한 나라야. 아시겠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저거 알고 얘기하는지 보면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면 또 그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또 다 믿어. 이런 희한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복잡화되버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요, 이 건강 면에서는 어떤 막말로 하면 지랄 발광을 하는 나라. 아시겠죠? 영지버섯. 주겸, 뭐, 발광을 하는 거야. 녹즙 발광했어요, 안 했어요? 다 발광 한바탕 하면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시겠죠? 그 유행이야. 건강이 유행. 건강은 절대로 유행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진리예요. 생명의 진리야. 아시겠죠? 예?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건강 담당 분야의 PD들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류 방송국 신문사에서는 그 건강 분야가 다 뭐예요? 인류 의사들이 하는데 이건 의사가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잘생긴 의사 하나 있었죠? 건강 얘기 나와서 하는. 네? 홍해글 의사. 그런 친구들은 아주 정식으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의학 교육을 받고 하느냐. 그런데 왜 그 PD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생아 보세요. 개똥쑥. 요즘 개똥쑥 먹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유행 지나가도 뭐 효소 다 웃기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효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설탕물에 불과해. 예. 네. 진짜 조사를 해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옛날부터 무속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이 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신이야. 그러니까 건강 미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절대로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신경 쓸수록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론이 안 서. 이론이 안 서고 요행주의야. 혹시 이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건강, 내 건강을 그런 식으로 혹시나 요행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뭐가 있지? 진리가 있지. 진짜 원칙이 있지.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팔잖아요. 네. 네. 그게 진짜로 몸에 좋으면 이상구 박사도 그거 여기 저 해가지고 가게 차려놓고 저 우리 현숙 씨하고 우리 그거 팔면 20% 준다 그럼 또 열심히 팔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막 신나게 살거 아니야? 이게 적어도 설악산 뉴스타 센터에서 산 거라 막. 예. 그러면 여러분 짭짤합니다. 그러면 벤츠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좋은 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게 절제가 아니야. 비타민C도 얼마나 좋은가? 최고로 좋다니까. 그러나 이렇게 과량으로 투여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거는 어떤 보고도 그렇게 됐냐고 하면 여기 이제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당근즙 막 대한민국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그린 파워 대 뭐 엔젤 뭐 이래가지고 막 녹즙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 녹즙기 쓰지 마라 쇳가루 나온다 이래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이게 희한한 참 재밌는 나라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이런 보고가 나오게 됐냐고 하면 여기 이 보고가 뭐냐면 avoid란 말은 피하라 말입니다.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avoid adding은 첨가하는 거. 뭐를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틴. 그 주황색 식물성 색소. 베타카로틴을 매일 먹는 음식에 첨가하지 마라. 그 당시 한국에서 뭐예요? 뭐 당근즙 갈아가지고 막 하루에 석 잔씩 마시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시겠죠? 왜? 어디서 발표했어요? NCI 미국 국립 암 연구소가 NCI입니다. National Cancer Institute. 그 국립암연구소 연구 결과 녹즙을 첨가한다는 게 이게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베타카로틴 그 당시에 이 녹즙이 유행해지는 바람에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약을 사가지고 막 밥 먹고 또 그 알약 먹고. 왜 그랬냐면, 미국의 제일 골치 아픈 암이 폐암이거든요. 폐암 환자가 제일 많아. 그 한국도 점점 폐암 환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폐암 환자, 이 폐암이 왜 걸리냐, 이제 이걸 연구하다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은, 폐암 환자 100명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피를 빼가지고 그걸 비교를 쫙 해봤어. 폐암 걸리는 어떤 체질이 있을까? 근데 뭐 좀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뭐가 다르냐면 이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폐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낮아. 아시겠죠? 건강한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하. 베타카로테인이 낮은 섭취를 잘 안 하는 사람들, 그 섭취를 잘 안 하니까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추측을 한 거예요. 과학계에서, 의학계에서.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증가시켜야지. 그래가지고 그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에 녹즙 붐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다 폐암 안 걸리겠다고. 그게 유전자가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 뜻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 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원칙은 완전히 뭐예요? 무시하고 오직 어디만 초점을 맞춰? 베타카로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자, 그런데 불티나게 팔리는데 제약회사에서 욕심이 난 거야. 이야, 이거 잘 팔리는데 지금 이 베타카로틴을 파는데 이거는 건강식품점에서 팔아. 그러니까 식품 보조제로서 파는 거야. 식품 보조제니까 약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돼야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약으로 취급을 받을 때는 이게 뭐 10배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이게 식품 보조제로서 취급받고 약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미국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미국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폐암 예방제로서, 폐암 예방제, 그럼 그 약이 된단 말이야. 아시죠? 약으로 성격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폐암 환자들의 그 베타카로테인 수치가 낮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너희 제약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식품 보조제로서 그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식품 보조제로서 팔고
사람들이 식품 보조제로서 사 먹는다면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지만 그거를 약으로 승격시켜 달라. 그거는 어떤 데이터가 실험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처에서 어떤 그 조건을 걸었냐면 이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은 꼴초들을 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만 명을 5천 명씩 나눠라. 나눠가지고 이제 5천 명에게는 베타 카로테인을 실제로 먹이고 5천 명에서는 뭐요? 밀가루 알약을 주면서 그거를 베타 카로테인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먹이라. 그래서 10년을 지나서 나중에 실제로 밀가루 약이 아닌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실제로 먹은 5,000명에서 폐암 발생률이 밀가루 알약 먹은 5,000명보다 폐암 발생률이 낮다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구 개발비라고 그래요.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가 너무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 명이야, 만 명. 만 명을 뭐예요? 맨날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이게 보통 일이요? 그 해보니까 막 예상치 않게 뭐예요? 연구 개발비가 막 너무너무 들어가는 거야. 제가 해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10년 후에 연구 개발비가 막, 예를 들어서 막 10억불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10억불 이상을 벌어야 될 거 아니오? 왜 10억불만 벌면 뭐예요? 그거는 본전이지. 그러니까 20억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왜 잘하고 있었어요? 야, 10년 동안 하면 우리는 수지가 맞지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때가 6년 지난 거예요, 6년. 그래서 제과사에서 이제 대표들이 찾아가서 이게 우리 연구개발이 너무 예상외로 너무 많이 뜬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한번 일단 보기나 보자.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은 거예요. 뚜껑을 열은 결과가 이겁니다. 자, 폐암으로 인한 그 만 명들 중에 그 5,000명, 5,000명 폐암으로 죽은 사망률 5%, 10%, 15%, 20%야. 자, 그럼 이거는 여기는 1년, 2년 후, 3년 후. 그래서 6년이 지나니까 약 뭐요? 8%가 폐암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느 그룹에서 맞냐? 베타카로틴 먹은 그룹에서는 죽은 사람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안 먹은 그룹에서 뭐요? 현저히 사망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이거는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란 말은 밀가루 먹었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베타카로틴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밀가루다. 그 다음에 초록색 라인은 베타카로틴 먹은 사람들이야. 누가 더 많이 죽었어? 해가 갈수록 베타카로틴 먹는 사람들 사망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완전히 묵살돼 버렸지. 그동안 뭐 막 몇 억불 들어간 거 완전히 손해보고 실험 취소. 그렇게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의사 신문에서 평소에 먹는 음식에다가 베타카로틴 알약 먹는 거를 피하라. 탁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 꼴초들이야, 그렇죠? 꼴초들이니까. 베타카로틴 먹으면 폐암 안 걸린대. 그러니까 담배를 어떻게 마음 놓고 피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활 습관에는 변화 없이 뭐 알약 하나에 의존한다는 것이 웃기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좋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돈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돈 쓰게 안 하려고 제가 가게를 안 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돈 쓰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돈으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뭐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올바른 길을 탁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구 일로 좀 와봐라. 넌 뉴스타 센터에 가게가 있었지? 그럼 저, 그거는 욕균이가 한 건데요. 이러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의사의 양심상 그런 거 팔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버섯 국물이라든가 뭐 온갖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 생명이 못한가요? 이런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를 결국은 만들어낸 거예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이제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건강한 암컷의 뭐예요? 자궁 속에 넣어주는 게 이제 이게 인공임신이거든. 그러면 그 피부 세포를 떼낸 양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양이 6개월 후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제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줄기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 줄기 세포는 잘 안 만들어져. 아시겠죠? 근데 사람 줄기세포는 황우석 교수나 과학자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몸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줄기세포를 잘 못 만들까? 기가 막히는 사람. 결국 뭐예요? 생활 습관이 나쁘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뭐예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명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만 잘 하시면, 이런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줄기세포들이 다 뭐예요? 다 생산이 되고. 그래서 드디어, 과학자들이, 야, 뇌세포도 재생이 되는구나, 라는 큰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뇌세포 재생이 돼. 자, 여기 보십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은 한국에는 잘 안, 발표가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 자. 대뇌에는 약 천억 개 뉴런이 있다. 하루에 약 10만 개가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뇌세포는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요? 상식이었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뉴런이란 말은 뇌세포란 말입니다.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 무슨 세포? 줄기세포가 존재하여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거는 Scientific America, 1999년 5월. 자, 이거 보면. 자, 이게 뇌세포입니다. 빨간 세포, 꼬리가 긴 세포가 완전히 성숙한 뉴런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세포가 있다? 스템셀. 스템셀이라는 게 줄기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줄기, 뇌 줄기 세포가, 아까 거기는 신경 줄기 세포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분화해서 1단계 성숙을 하면 이런 세포가 되고, 이런 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하면 이런 어린 뉴런이 돼. 꼬리가 아직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단계로 성숙하면 꼬리가 긴 진짜 뉴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뉴런이 탁 죽어버렸다. 그럼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나, 뇌에서는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새 뉴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풍이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줄기세포가 있구나. 그 줄기세포가 필요하다면 세뇌세포가 될 수 있구나. 이야, 그러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있으면 이게 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의사가, 이 사실을 배우지 못했어. 못해가지고 자기 환자한테 중풍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뭐예요? 하, 그렇습니까? 하고 희망을 가지지 않고, 왜 희망을 가지지 않아? 믿지를,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뉴 스타트 강의를 통해서 거짓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강의가, 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률적으로 결과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믿는 정도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기뻐지잖아. 그리고 희망차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낫는단 말이야.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놀라운 현상을, 그러니까 인간 의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소를 떼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난소를 떼내면 다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이 여성 호르몬제를 뭐예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환자는 그걸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새로 생산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란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환자인데, 그 오레곤에서, 미국 오레곤에서 어떤 환자인데, 난소를 다 떼내게 된 거예요. 떼내고, 이제, 여성 호르몬을, 떼냈는데, 이제, 의사가 퇴원시킬 때, 처방을 준 거야. 그래서 이 환자는 조금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여자여서, 이 약이 진통제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여성 호르몬제인데, 난소를 떼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고 의사는 생각해서 그 진 처방을 준 건데.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난소암에 걸릴 만큼 생활 습관이 엉망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돈만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과로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제 이 여자는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했어.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너무 일량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지금부터는 옛날에는 뭐 좀 뭐 두통이 있다 그러면 아스피린에다가 뭐 뭐 소화 안 되면 소화제에다가 맨날 약을 달고 살았지만은 지금부터 나는 가능한 한 약은 뭐예요? 안 먹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건강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근데 이제 의사가 자기 생각에는 처방을 준데 이게 진통제 같아. 그 뭐 이제 이 통증도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식으로 이렇게 하면 통증도 확 잘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술 후 일종으로 통증이 있던 것이 싹 빨리 없어지고. 그래서 약 타온 거 자기 생각에 진통제를 쓰레기통에 뭐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우연히 이제 그 슈퍼에서 그 의사하고 마주친 거야. 아, 그래서 잘 있냐고, 뭐 건강하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의사가 물은 거야. 내가 처방해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제는 잘 먹고 있지요? 그랬거든. 근데 의사가 뭐, 나는 진통제인 줄 알고 그 버려버렸다. 그래. 그게 수개월이 지난 거야. 아, 그래. 저 전혀 안 먹는다고, 여성 호르몬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갱년기 증세 이런 거 없냐? 아니, 전혀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자.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어. 했더니 여성 호르몬이 정상이야. 왜 그렇게?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그 학회에서, 야, 난소를 떼내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난소를 제거한 건 분명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여성 호르몬이 뭐예요? 잘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산부인과 학회가 있을 때 가서 그 케이스 리포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도 이런 환자 있다. 그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이제 타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난소가 없어지면 난소가 없더라도 여성의 몸에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해. 필요하니까 여성의 지방세포 또는 그 부신세포, 아드레날 셀, 부신세포에 잠자고 있던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졌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는 거. 그거 그 여자가 켰어? 누가 켰게? 하나님이 켰거든.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지 알아요? 여자 의사들, 여자 간호사들, 약사들이 난소를 떼내고 나면 안 돼. 왜 안 돼? 안 믿어. 그건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 먹어야만 되고 몸에서는 다시는 여성 호르몬제는 생산될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지식.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생명의 능력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니까.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시골에 무식한 여자는 다행히 의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성 호르몬제를 꼭 먹어야 된다는 말을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안 믿고 알면서 뭐 배웠다고 안 믿는 거는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모르는 게 그래서 오히려 모르면 순진하기라도 하지. 별로 뭐, 그 생명 차원을, 초인간적인 차원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차원 안에서 안 됩니다. 이러면 그거는 참 곤란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